9월 27일 월요일부터는 글로벌 해외 기상청들의 태풍 진로에 대한 예측 모델들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대체적으로 카테고리 5, 16호 슈퍼 태풍 민들레는 일본 남해상을 통과하며 도쿄를 스치듯이 지나갈 것이라는 공통적인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15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00km 부근 해상을 지나며 10월 1일 일본 도쿄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태풍의 현재 강도는 매우 강으로 15시부터 초강력 태풍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오후 9시경 괌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16호 카테고리 5 슈퍼 태풍 민들레는 27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2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3m, 시속 191km, 강풍 반경 36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괌 북서쪽 약 10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7km 속도였고, 오늘 27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초강력 태풍으로 변경되며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00km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북서진하다 28일 화요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1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6m, 시속 202km, 강풍 반경 360km의 초강력 세력으로 발달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0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시속 5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민들레는 북서진하다 10월 1일 오전 3시경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47m, 시속 169km, 강풍 반경 350km의 매우 강한 세력으로 다소 약화된 채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해 북동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태풍은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인류가 겪는 자연재해 중 인명과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로, 우리나라는 올해 8월 20일 남해안에 상륙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와 추석 전인 9월 17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간 제14호 태풍 찬투가 찾아왔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해마다 20에서 30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연평균 3.1개입니다. 평균적으로 여름철에 약 2개, 가을철에 약 1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향한 태풍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10월 초까지 1개 정도의 태풍이 더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계속 태풍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